특히 변비가 심하다든지 장운동이 너무 막 우리 감인성 대장균처럼 스트레스 받으면 설사하고 배 아픈 사람들 있죠? 상당히 이런 피부의 상태가 안 좋거나 우리 몸의 다양한 면역 시스템들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주축이 바로 인생물 라고 하는 게 메인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피부와 그 다음 이 장, 그 다음 이런 미생물과의 관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요즘 의학 분야와 화장품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로 이것,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일단 뭐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로는 유산균 뭐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 가지의 미생물의 단 집단, 이런 모임, 이러한 것들을 그냥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분석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질환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막상 이걸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분석이 끝나고 나니까 의외로 별거 없더라 라고 하는 게 나와버렸죠. 사실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모든 정보가 유전자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막상 해보고 나니까 정말 오랜 시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난 뒤에도 별게 없더라 라고 하는 건 사실 충격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니 바로 미생물이 의외로 우리 몸에 상당히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몸은요, 외부의 상당히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반응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딱 접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죠. 바깥과 우리 몸 안을 완전히 막을 쳐주는 하나의 큰 장벽의 역할을 하잖아요. 외부에 상당히 다양한 물질들이 닿게 되는 것들을 우리 몸에서는 다 이걸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아내기도 하지만 그걸 투과해서 들어왔을 때 이를 빠르게 인식하는 면역학적인 작용도 있는 곳이 바로 피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늘 음식을 먹잖아요. 입으로 음식을 씹고 삼킨 다음에 위에서 소장, 대장, 소화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소화기관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출되는 데까지 사실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고 그 관은 여러 가지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또 실제로 우리 몸 안과는 또 다르게 분리가 되는 하나의 또 경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음식을 먹었을 때 상당히 많은 균, 문제가 있는 것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올 거고 그 섞여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 몸에서는 불필요한 균이 많으면 균을 죽이고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죠.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막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를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부터 저항하고 막아주려고 하는 면역학적 시스템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가 피부와 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밝혀지면서 스킨 겉 엑시스, 피부와 장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죠. 뭐 장에 대한 부분들 특히 변비가 심하다든지 장 운동이 너무 막 우리 감인성 대장균처럼 스트레스 받으면 설사하고 배 아픈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든지 염증성 질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론병이라든지 그다음 궤양성 대장염 같은 그런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이런 피부의 상태가 안 좋거나 우리 몸의 다양한 면역 시스템들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 몸에 특히 이런 장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 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런 고민들이 많이 연구가 되는 과정에서는 그 주축이 바로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게 메인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화장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을 해서 피부 장벽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거죠. 건강기능식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생물에 좀 더 많이 포커싱을 두고 예전에는 단순하게 유산균이라고 표현했다면 요즘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표현과 그 다음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신바이오틱스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연구에 대한 후속으로 나와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는요, 장벽이 있다고 했잖아요. 외부에 있는 물질들 여러 가지가 피부 안으로 쉽게 침투가 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건데 그 장벽에는 물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 다음에 뭐 타이트 정션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이 존재를 하면서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피부에 존재하는 상재균, 균이 실질적으로 다 덮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유해균이 이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올 수 없게끔 자기만의 방어막을 하나 형성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생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장벽을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피부 표면에 있는 균들은 이 스스로가 다른 균이 침투하지 못하게끔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고요. 그러한 물질들이 유해균이 못 들어오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 피부에 상당히 많은 균들이 존재를 하고 있으면 이것들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우리 몸에는 좋은 거야 되고 필요한 거냐는 거지. 자, 그럼 또 하나, 유산균을 먹었어요. 자, 유산균이라고 하면 균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균인데. 실제로 이거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균으로부터 끊임없는 자극을 받게 되고 끊임없는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면역 시스템이 계속해서 꾸준히 발동하고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는 그 개념이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해주는 역할인 겁니다. 자, 얘들이 계속 일정하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는 계속하고 있는 시스템, 이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일정한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장에 있는 벽, 소장을 넘어서 대장까지 넘어가게 되잖아요. 소장 넘어갔을 때 우리가 육모, 우리가 배운 적 있죠. 이 육모를 통해 가지고 음식물들이 이제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 자,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장에 있는 벽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장 누수증후군, 이런 장벽에 이런 부분들이 튼튼하지 않고 벌어지면서 실제로 육모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 이외의 물질들이 사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는 미생물도 있을 수 있고요. 미생물의 여러 가지 대사 산물도 있을 수 있고요. 염증성 물질들이나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독소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죠. 그럼 우리 몸의 혈류에 불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전신의 시스템을 돌면서 우리 몸의 모든 염증 반응과 면역 상태를 나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위에 그 H. 파일로리, 헬리코박터 들어본 적 있죠?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이 균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면서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주사 환자분한테서 이 헬리코박터를 죽이는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3일 시켜는 항생제 치료를 강하게 했더니 실제로 이 주사 피부염이 좋아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의 보고가 꽤 많습니다.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를 죽였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장에 있는 우리가 소화기관에부터 시작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피부에 있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 전달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헬리코박터가 생기는 원인 중에서도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속쓰리면 제산제 많이 먹잖아요. 위산이 가다가 돼서 있는 경우는 물론 제산제를 먹어서 잡아줘야 되겠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이런 제산제를 먹다 보면 오히려 위산이 저하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음식으로 통해서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을 위산으로부터 좀 이걸 또 죽여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위산이 저하된 상태가 있다 보니까 균들이 다 죽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죠. 소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 소장에는 불필요한 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는, 바로 이걸 스몰 인테스틴 박테리얼 오버그로스라고 해서 SIBO라고 부릅니다. 배가 더부룩하다든지 가스가 찬다든지 이러한 상황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 역시 모든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요, 식이섬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섬유는 우리 스스로는 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이 이것들을 분해를 하게 되면요, 아주 작은 스몰 체인 패티 애시드, SCFA라고 하는 이 스몰 체인 패티 애시드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것들이 전신으로 돌 때 바로 피부에 있는 미생물들을 위한 그러한 하나의 일종의 영양소 같은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부는 좀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장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 되고, 좋은 식습관이라고 하면 가공식품이라든지 인스턴트 같은 이런 제품들이 아니라 정말 흔히 말하는 우리 건강한 푸드 있잖아요. 음식들 많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잘 섭취하고 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다 요즘에 밝혀진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치료를 어떻게 해요? 좀 더 많이 집중되고 있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치료 방법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소에 좀 더 관리하고 예방하고 식습관을 조절하고 생활 패턴을 바꾸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드름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음식, 주사 피부염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음식,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고 좋게 만들어주고 결국은 우리 몸의 전체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피부와 그 다음에 장과의 관계, 브레인 겉 스킨 액시스, 뇌와 장과 피부와의 액시스 축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가 보고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개념이 잘 이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식습관 잘 하고요, 먹는 음식 건강하게 먹기만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몸이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건강한 음식 먹으면 건강하게 진다는 거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하지만 그 건강한 음식이 왜 정말 우리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런 미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조금 조금씩 바꿔주는 노력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